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인 저는 김수로 선배님이 선택한 신인 배우입니다. 저는 2018년 김수로 연극학교에 합격해 김수로 프로젝트 무대에 올랐는데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영광에서 열린 음악경연대회에서 곤수상을 타기도 했고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 데뷔를 꿈꾸기도 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인 배우가 아닌 2년차 음치 청년 농부입니다. 한국 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충남 부여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요즘 트렌드에 맞게 농사 브이로그를 찍어 홍보도 직접 하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 인별그램에서 해시태그 블루베리베리굿을 검색하세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1번 미스터 싱어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진실 무대야 들려라! 과연 그녀는 김수로 씨가 추천한 실력자일지 아니면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는 음치일지. 아, 블루베리 너무 생뚱맞다. 저분도 실력자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김수로 선배님 왔다 가서 그래서 사진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가? 실력자. 나 음치래.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도 삐진 것 같은데 살짝? 아 음치 같긴 한데. 마마무를 한번 째려봤습니다. 네. 왜냐면 500만 원이 날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1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뭐야? 뭐가 나온다고 나온다. 아 나옵니다. 건반, 또 이제 건반. 예. 김수로 선배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국악이다 국악. 어 근데 지금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해금만 예. 나왔어요. 좀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예. 해금은 블루베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연관성이 전혀 지금 다 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나 몰라? 이런 눈빛인데. 1번 계신데?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뭐지? 뭘 부를러 해금이 나오지? 누가? 음치, 야, 음치인데?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눈물 진 나의 뺨이 쓰다마 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아, 아, 고운 그대 얼굴에 피를 닦아 상에게 죽고 나는 너를 잃었어. 다신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신 돌아올 수가 없네. 아, 아, 실력자였습니다. 와.
야. 와, 이거 진짜 반전이다. 야, 반전이다. 선곡도 반전. 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와. 왜 눈물은 왜 갑자기 예. 사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아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곡 자체가 너무 슬프고 멜로디 진짜. 라인 자체도 너무 슬퍼서 네, 항상 울면서 노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의 진정성을 가지고 노래를 하시네요. 사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좋은 배우가 돼서 어머니 후광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면서요. 자, 1번 미스터리 싱어의 전체는 실력자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파이팅! 좋습니다. 아, 너무 잘했고,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반전 매력을 가진